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들의 리더들을 모시고 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스퍼의 김태형 대표,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더워졌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김태현 대표님. 사실 이번 주에 좀 비가 많이 왔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두 번의 방송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블록체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드디어 첫 번째로 이제 ICO에 대해서 전문 대표님이 나오셔서 그 오늘 방송을 하시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구태현 변호사님은 네,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장마는 풍요로운 결실을 위한 필요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사회 곳곳을 비추는 이 아주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또 풍성한 내용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특히 김태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CO를 준비하는 암호화폐 리더들을 모시고 또 사업 계획 등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홈의 조산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홈의 조산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위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알아가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위홈은 어떤 플랫폼이다, 어떤 회사다,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위홈은 블록체인 기반의 숙박 공유 커뮤니티입니다. 중개자가 없이 게스트하고 호스트가 주인이죠. 그래서 수수료도 없고 참여에 대한 보상도 주어지는 새로운 혁신적인 공유 경제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숙박 공유 회사죠. 에어비앤비,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에어비앤비가 여행과 숙박 쪽에 아주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혁신적인 가치를 더하는 게 위홈입니다. 에어비앤비나 사실 이렇게 숙박업소에서는 타이 중화를 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에 이렇게 예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앙에서 좀 이거 손을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타이 중화와 블록체인화 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 네.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고 하면 중개자 에어비앤비 없이 그럴 수가 있는데 아직 블록체인의 기술은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존의 모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코자자는 7년 동안 그 숙박 공유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의 어떤 그 에어비앤비 모델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하면 그 기존의 그 시스템의 작동과 블록체인 작동, 현재의 기술이 가능한 그런 것들 최적으로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분산 자율형 숙박 공유 커뮤니티를 지향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과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어떤 개념을 같이 조합을 해서 시간에 따라서 최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네. 좀 더 말씀을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은 우리나라에선 공유경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공유경제의 확산을 살짝 막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상우 대표님이 코자자라는 숙박공유 업체를 올해 이끌어 오셨고 또 올해 창립한 한국 공유경제협회 또 협회장으로 출마 또 당선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년, 7년 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유경제를 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전 세계 공유경제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공유경제는 유유자원의 공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어떻게 발전하냐면, 개개인들이 단순하게 그 경제적 가치를 소비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가 있으면 개개인이 실은 컴퍼니고 공장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공유 경제가
개개인,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경제의 가치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 책임지는 민주적인 시민 중심의 경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유경제를 어떻게 이해할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안들, 우리도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속 성장 이런 것들을 해결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특히나 일본, 중국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트업 5개 중에 3개가 공유경제 기업입니다. 뭐 그리고 32개 이상의 공유경제 기업 유니콘이라고 하죠. 10조 이상의 1조 이상의 밸류가 나가는 그런 회사들 전체 가치는 300조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도,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책 어떤 그런 것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규제부에도 그렇고 공유경제를 어떤 그 우리가 장면의 해법 문제들의 해법으로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그동안 그 숙박공유 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규모로 치면 숙박공유 도시 민박하는 게 한 5만 개 정도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5만 개 객실, 이미 이미 빈방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객실들을 제대로만 활성화시켜도 2, 3년 내에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주부들을 경제 인력으로 끌어들이고 관광 활성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정부가 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저 역시도 블록체인 기술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오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공유 경제였거든요. 그렇죠. 쉐어링 이카나미. 근데 사실 이 공유 경제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올지, 또 블록체인과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아직은 상상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유 경제와 블록체인 얘기 나오면 네. 어떤 혁신이 이룰까 제일 먼저 나오는 기업이 우버와 에어비앤비입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안에 네.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P2P 네트워크잖아요. 블록체인은 게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신뢰 네트워크예요. 네. 공유경제는 이제는 개개인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게 공유경제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활동, 거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공유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우버가 먼저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유 경제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은 공유 경제의 엔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공유 경제라는 것도 이 공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럼 현재 단계에서 신뢰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그렇죠. 그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공유 경제의 사실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렇죠. 예.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등장하면서 교통, 숙박에 완전히 그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싹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열광을 했죠. 그런데 공유경제의 주체는 누구냐면 참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참여자들이 열광하는 순간, 어느 날 보니까 그 공유경제를 가능케 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자들이 만든 가치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법을 잘 안 지킨다든가, 수수료가 너무 높다든가, 뭐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막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경쟁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드러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플랫폼이 조합이 가져야 되는 플랫폼 조합주의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얘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되면 중개자가 없이도 궁극적으로 개인 간의 신뢰를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할 때까지는 아직 기술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쪽에 그 도메인 엑스퍼티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그 철학을 지향을 하면서 플랫폼의 주인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자율 커뮤니티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그 사업을 해서 투자 돈을 벌어야 되는 에어비앤비 모델과 저희가 궁극적인 자율 그 커뮤니티로 만들려고 하는 위험과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기존의 공유경제 업체들과는 철학에서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바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글로벌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도시형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한이 있을 텐데요. 그럼 글로벌로 바로 진출하시면서 숙박업 이외에도 혹시 다른 분야로도 진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두 가지. 블록체인으로 저희가 좀 한풀이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2011년 12월 달에 만들어져서 2012년 초에 공표가 됐습니다. 네. 그 몇 년 동안 한 줄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도시민박법은 외국인이 숙박하는 건 합법인데 내국인이 숙박하는 불법입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에어비앤비 친화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쟁하려고 했지만 작은 기업 쉽지 않아서 국내 시장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 법 자체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기울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뒤집혀진 운동장. 운동장도 기울어졌고 심판도 편파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한계였는데 블록체인은 네. 실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했죠. 블록체인으로 글로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내 어떤 그 시야를 이렇게 뒀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됐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어떤 이런 환경 이런 거를 탓하고 이럴 게 아니고 글로벌이 나가서 성공을 해서 오히려 그 성공의 에너지로 국내의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성공 무대를 만들고 싶은 염원이 있습니다. 사실 네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하나 궁금해하실 점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만능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뭐 사업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부분들은 사실 규제와 법과 규제가 이 기술이 못 따라와서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각 국가들의 그 규제나 이런 법률이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일단 대단히 이상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봐도요. 일단은 글로벌리,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큰 플랫폼 사업자는 이미 글로벌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제나 이런 거에서 금융기관과 연계 이런 것들에서 큰 엣지를 갖게 되는데 블록체인은 네. 그런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 측면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나라가 그 여행객의 나라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 나라가 N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합을 하면 N의 2승의 어떤 그런 네. 그 법률 조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접근으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네. 블록체인의 그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법을 준수하면서도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그 운영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 기존의 에어비앤비 모델을 했던 입장,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의 현재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최적으로 해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을 기술로만 보는 게 아니고 기술 이상으로 엄청난 그 의미가 있는 게 토큰 이코노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거버넌스 토큰 이코노미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보는데 일단 제일 먼저 수수료 무료를 하기 위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먼저 접근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정책이나 이런 복잡한 것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롤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숙박업 시장이 국내보다는 또 국외에서 특히나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격이 가장 대표격이잖아요. 현재 이 숙박 공유법 현황은 좀 어떤지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한국은 6년째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되게 보수적이었던 일본은 지난 6월부터 풀렸고요. 중국은 일단 해보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희가 이제 아쉬운 게 일본의 그 도쿄 방문객이 그 한 2, 3년 만에 800만이었어요.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2,400만,
그다음에 앞으로는 2020년도에는 4천만에서 6천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호텔 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숙박 공유 이 도시 민박은 단순하게 숙소를 증대하는 수요 그 공급의 이슈가 아니고요. 옛날에 단체 여행의 시대가에서 이 개별 여행에서 바뀌는 것처럼 호텔에서만 머물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네에서 머물면서 호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그렇기, 또 다른 매력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우리 국가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유 숙박 공유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숙박 공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숙박 사업자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규제를 덜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지로서 게임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1500만, 1700만 이게 아니고 3000만을 받아들여서 호텔 산업도 더 키우고 그다음에 트렌드인 민박도 키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도시민박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어보면 이 숙박 공유업의 미래 성장성은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행의 시작과 끝이 숙박이거든요. 이미 에어비앤비 자꾸 얘기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에어비앤비는 트립이라는 서비스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회사 가치는 40조고요. 현재요. 그리고 숙소가 500만 개입니다. 호텔 체인 3개, 대표 체인 3개가 가지고 있는 숙소가 250만 개 내외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작년에 하룻밤에 최대로 많이 잔 게 300만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브라인 체스키 CEO는 10년 동안 그렇게 이룬 거거든요. 10년 후에 1년에 에어비앤비에 머물 사람들이 10억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거기에 숙박 말고 거기에 뭘 추가하고 있냐면 이제 호텔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티켓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트립도 넣어가지고 몇백만의 트립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숙박 공유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알 수 있고 숙박 공유는 공유 경제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얘기하는데 그 계획에 공유 경제라는 단어가 없어서 저는 대단히 놀라웠는데요. 지금에라도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그다음 블록체인 공유 경제를 일직선으로 놓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빨리 풀 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큰 반면에 이제 그 업종 내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결국에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는 게 아니고 위홈이 얼마나 편리하고 위홈이 얼마나 와닿는가를 보게 될 텐데 그런 경쟁에서 이제 위홈의 특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에어비앤비하고 이전 모델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버 들으셨죠? 네. 디디 추싱도 듣고 그랩도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러면 에어비앤비 다음에 생각나는 기업 있으세요? 없죠. 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숙박 공유가 어렵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위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블록체인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쪽은 돈 버는 모델, 우리는 돈을 안 버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그 궁극적으로 게스트 호스트들한테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이 가능하단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거고요. 그럼 위홈은 전혀 돈을 받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약간 기본적으로 그 숙박 공유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호스트가 나 새로 숙박을 도시 민박을 하게 됐는데 좀 사람들 끌어오고 싶어 할 때 프로모션에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돈도 다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그 외에 호스트분들은 호스팅을 하려면 보험도 필요하고 청소도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행객은 트립도 해야 되고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좋은 서비스들을 저희 네트워크 그 협력자를 통해 가지고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쓸 때는 저희가 돈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확장에 의해서 이제 토큰이 성장하고 있지만 내비도 성장할 수 있다. 대단히 이상적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 블록체인 ICO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확실한 시장이 있죠.
두 번째, 그 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현. 저희가 6년, 7년 동안 이미 구축해온 플랫폼에다가 토큰 이코노미 붙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ICO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ICO 계획 있으시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ICO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은 사실 돈 벌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거의 숙박 공익 프로젝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프라이빗 ICO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그 위험단 미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 그 한국에서 ICO 하는 거가 이제 법적으로도 힘들고 글로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국가의 금융 신뢰도 중요해서 스위스나 아니면 싱가포르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대단히 확신이 많이 가요. 그래서 네. ICO는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네. 한국의 법이 좀 까다롭더라도 한국에서 법을 지켜서 한국에서 ICO하고 그리고 블록체인계에서 확실하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델로 해서 성공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ICO 과정이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홈의 철학을 알리고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초기에는 에어비앤비의 슈퍼 호스트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우수 숙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물 이렇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를 모으는 데 있어서 ICO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확보 측면이겠죠. 네. 그렇다면 신규 사업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숙박 공유 이쪽으로 이제 제대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치를 만들어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면 쉽게 호텔이나 다른 쪽으로도 비행기 예약 이런 것까지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위홈을 통해서 숙박 공유를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하다 보면 무슨 공유든 그 공통적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공유도 가능한 DSP, Decentralized Sharing Economy Protocol, 저런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포부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공유 경제 쪽에서 숙박 공유로 확실한 분산 자율 숙박 공유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실제로 ICO를 준비하는 이 기업의 대표를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이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될 것인가 좀 큰 그림이 이제는 조금씩 그려지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와 계신 김태현 대표님이나 고태현 변호사님도 뭔가 더 궁금하신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마무리까지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실 이제 부분에는 분명히 공유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블록체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소비하게 될 사람들은 사실 이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과 비슷한 건데 그럼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보다 더 편해야 되거든요. 예, 더 편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에어비앤비보다 더 빨라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건지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을지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에어비앤비 숙소 중에 우수 숙소, 슈퍼호스트 숙소라고 하거든요. 그 숙소만 모아다 놓고 수수료 무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저변에 있는 철학과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6년 경험을 해보면 그러한 철학 생각들이 이상하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오면서도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성원해준 덕분에 생존해왔고 이제는 크게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철학도 느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실질적인 가치가 있은 다음에 그게 있어줘야죠. 그거는 저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에어비앤비를 타겟으로 하는 경쟁 모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ICO 하시는 홈토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홈토큰을 결국 이용자들 숙박객들이 이용하고 또 호스트가 그것을 받고 쓰게 될 건데요. 이 홈 토큰을 이용한 경제가 에어비앤비와 관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수수료 무료긴 무료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홈 토큰이고요. 네.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에서 홈 토큰의 이제 지불과 이제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갖는데 내부적으로 이 커뮤니티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 토큰 외에 홈 캐시, 홈 그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다이아몬드는 경제적인 가치만 이게 참여에 대한 보상인데 경제적인 가치 외에 그 사람의 평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는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서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공유 경제와 블록체인의 만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위홈의 조상구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도움 말씀에는 김태원 대표 그리고 고태원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